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인 선수 드래프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드래프트에 참석해 주신 구단 단장님 및 내빈을 소개해 드리고 드래프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단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IBK의 김도진 단장님과 이정철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심참섭 단장님 안 오셨어요. 부단장님이 나오셨군요. 네, 김광호 부단장님하고 이호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 부단장님 나오셨네요. 정희찬 부단장님하고 양철호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흥국생명 김진원 단장님과 박미희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GS칼텍스의 강명훈 단장님과 이성구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KGC 인삼공사의 조인성 단장님과 이성희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성인 단장님. 오늘 그 지금 저 일어나서 인사하신 단장님과 감독님들께서 좀 저 오늘 선수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많은 선수를 좀 뽑아주시다는 그런 부탁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 큰 격려의 박수를 좀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그 오늘 박수를 큰 박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많은 선수가 지명을 돼서 저희 한국배구연맹 V리그에서 활동하는 그런 선수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드래프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한국배구연맹 사무총장 신원호 사무총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위원장이 세 분 계신데요. 김영실 경기위원장님, 네, 김건태 심판위원장님, 네, 서순길 유수년 육성위원장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저희 그 심판 경기 위원님들 또 나오셨네.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저 전문위원님들한테 박수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여기 드래프트에 나오도록 불철주야 우리 선수들을 열심히 지도해 주신 감독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감독님들, 고등학교 감독님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감독님들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 드래프장의 꽃이죠. 우리 예쁜 저 선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선수들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네, 오늘 나온 우리 선수 32명에게 그 행운의 박수를 좀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한국배구연맹 신원호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하리베라 호텔입니다. 2015-2016 여자부 프로배구 선수들이죠. 신인 선수 드래프트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배구연맹 사무총장 신원호입니다. 2015-2016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 참석해 주신 각 구단 관계자와 지도자, 선수 가족, 그리고 드래프트에 참관 선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모델을 위해 지금까지 구슬땀을 흘려온 32명의 예비 프로 선수들이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프로에서 활약될 수 있도록 각 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지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명된 선수들은 지금까지 지켜온 배구를 향한 초심을 잃지 말고
프로 무대에서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선수들을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들과 좋은 기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교육위 감독님께 연맹과 구단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언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지명되는 선수들과 다가오는 2015-2016 V리그에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리 장례 정리가 되는 대로 이제 지명권 추천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5-2016 여자 프로배구 선수 신인 선수 드래프트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고졸리장자 53명 가운데 32명이 모두 이 프로배구 선수로 활약하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질지 무척 궁금한 현장입니다. 네, 그 중앙으로 좀 올려주세요. 위로. 네, 지금 현장 자,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쪽 네. 화면에 보이고 있는 앞쪽에 흥국생명, 가운데 쪽 GS칼텍스, 오른쪽에 KG신삼공사, 그리고 무대 쪽 좌측에 IBK기업은행,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오른쪽에 현대건설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32명의 선수들입니다. 프로배구의 문을 오늘 두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지명권 추천 순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추첨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 시즌 성적 6위팀, 5위팀, 4위팀 사무국장님들이 앞으로 먼저 나오셔서 앞에 추천기 함 옆에 보면은 세 가지의 구슬 색상이 있습니다. 이 구슬 색상을 먼저 지명하는 그런 순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KG신상공사 사무국장님, GS칼텍스 사무국장님, 흥국생명 사무국장님 세 분은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이 배구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 앞에 6위, 보시면 5위, 그 탁구공에 1, 2, 3번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탁구공 번호를 먼저 뽑아서 1번 나오는 팀이 구슬 색상을 먼저 정하고 순차적으로 2, 3번 팀이 구슬 색상을 정한 다음에 해당 팀의 확률 구슬을 추천감에 넣고 추첨을 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었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전년도 그 맨 저 6위 팀이신 KG신상공사 사무국장한테 먼저 좀 뽑으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뽑아주십시오. 그들. 자, 색깔을 정하는 순서입니다. 네, 다음엔 GS칼텍스 사무국장님. 색깔을 정하기 위해서 추천 순서를 1, 2, 3위를 뽑고 있습니다. 네, 흥국생명 사무국장님. 자, 그 뽑으신 그 탁구공을 앞에 이렇게 드시면 번호가 보일 겁니다. 번호를 앞에 보이도록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번호. 네, GS칼텍스 사무국장님. 아, 흥국생명이 1번을 뽑으셨네요. 인상공사 2번. GSK 3번. 그럼 흥국생명 사무국장님부터 앞에 구슬 색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구슬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생명부터 구슬 색상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노란색. 아, 흥국생명. 네. 노란색. 노란색을 흥국생명이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다음 KGC 인성공사 사무국장님 색상 지명해 주시죠. 아, 네, 주황색을 넣으셨습니다. 주황. 네, 그래서 GS칼텍스는 자동적으로 하늘색 구슬이 구슬 색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6위 팀인 KGC 인성공사 사무국장님은
본인 지정한 구슬 50개 구슬을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난 시즌 GS 칼텍스 사무국장님은 35개 구슬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주황색 구슬 50개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네, 15개 구슬이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위 뛰기 때문에 15개. 네, 맞습니까? 아, 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저 장경민 과장이 네, 거기다 구슬을 혼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그 팀 구슬 지정한 구슬이 전체 혼합할 수 있도록 그 큰 봉지 안에 좀 이렇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팀별로 다음 이듬해 좋은 선수를 먼저 선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구슬 떨어지지 않도록 잘 넣으십시오. 하나 빠지면 구단이 그만큼 5위, 손해입니다. 5위, 4위에 각각 15개, 35개, 네, 50개 구슬이 투입됐고요. 다음은 35개. 어떻게 보면 네, 15개 마지막 구슬을 혼합 선수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지퍼를 모든 잠궈주시고요. 선수들이 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네. 경기력을 이끌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 과장님 우리 저 사무국장님들한테 자,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흔드실 수 있도록 지금 네, 잘 혼합되도록 먼저 네, GS도 흔들어 주시고요. 선택권, 선수 선택권을 택할 흥국생명 사무국장님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팀을 결정하기 네, 뭐 위한 혼합된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자, 그러면 있습니다. 추천계 함에 구슬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국장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장관장님 떴는데 네 번째 추첨할 팀은 현대건설 네, 그래서 다섯 번째 추첨할 팀은 도로공사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추첨할 팀은 IT 구슬 색깔이 잘 나오도록 좀 기도하시는 상황입니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즌 1, 2, 3위 팀 역순이고요. 4, 5, 6위 팀의 수은 팀 네, 옆으로 세는지만 잘 좀 국장님도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이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곧 떨어지지 않게 잘 좀 내세요. 구슬을 넣었습니다. 인삼공사의 구슬은 50개. GX 칼텍스의 구슬 35개. 아, 사무국장님들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15개가 예, 들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또 부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도 아마 이거 구슬 색깔 고르시면서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확률 추첨할 구슬 배가리 추천계함에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순위 추첨 구슬 함 순위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추첨 요 진행은 우리 한국 배구연맹 윤경식 사무국장님이 수고해 주시면 사무국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각 구단 우리 저 오신 분들은 팀 지정한 구슬이 먼저 나와달라고 박수 좀 쳐주시죠. 네, 윤 국장님께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추천계함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섯 번을 돌려서 구슬이 충분히 섞이도록 하신 다음에 마지막 다섯 바퀴 돌려서 손잡이가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멈추셨다가 우측으로 한 바퀴 돌리시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어느 구슬인지 구슬 하나가 이제 밖으로 추출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구슬 색상이 1라운드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색상이 1라운드 2순위, 자동적으로 마지막 나오는 색깔은 3순위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전년도 성적에 따라서 정년도 3위한 현대건설이 네 번째, 5위 그다음에 2위한 도로공사가 다섯 번째, 1위한 IBK 기업은행이 여섯 번째로 추첨 순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무장이 준비되셨으면 추첨기 함을 잡으시고 제 구령에 맞춰서 왼쪽으로 다섯 번 잠시 멈추셨다가 우측으로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우측으로 한 바퀴 돌려주십시오. 무슨 색깔이 나오셨나요? 파란색. 아. 파란색 GS 칼텍스의 파란색이면은 GS 칼텍스 칼텍스가 1순위 네, 선택권을 GS 칼텍스 갖게 구슬이 됩니다. 먼저 나와서 1라운드 1순위는 GS 칼텍스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럼 다시 구슬을 넣고 자, 1순위는 GX 칼텍스가 2순위를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순위로 선택할 팀이 정해지겠습니다. 모두 100개의 구슬입니다.
네, 국장님 요령은 전과 동일한데요. 다시 구령에 맞춰서 왼쪽으로 다섯 바퀴, 우측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바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 또 하늘색 네. 구슬이 나왔네요. 또 파란색이 나왔네요. 다시 GS카텍스가 오늘 구슬을 함에 넣어주시고 35개 구슬인데 50개 구슬을 넣은 이순희 주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구슬을 넣은 흥국생명 주황색이냐 노란색이 나올 때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1순위 지명권은 GS카텍스가 가져간 네, 상태입니다. 다시 국장님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한 바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황색이 네, 나왔죠. 주황색은 KGC 인삼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흥국생명은 3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1순위는 GS칼텍스, 2순위는 KGC 인삼공사, 3순위는 흥국생명, 4순위는 현대건설, 5순위는 도로공사, 6순위가 IBK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리를 정리하시고 우리 수고하신 사무국장에 박수 한 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첨 순서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GS칼텍스가 1위, KGC 인삼공사가 네, 두 번째, 흥국생명이 그 추첨 세 번째, 지명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네 번째, 도로공사가 잠시 다섯 번째, 구단의 시간을 상의할 수 있는 번째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추첨 준비가 되셨을 때 선수 지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GS칼텍스 이성훈 감독님은 충분히 논의하시고 선수 지명 순위가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15-2016 코보 여자 신인 선수 드래프트 지명 순서는 1라운드 GS칼텍스가 가장 먼저 지명권을 행사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역순이죠. IBK 기업은행이 먼저 하는 위에 1, 2, 3, 네, 4, 5, 6, 지명하신 감독님께 한번 11,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나오셔가지고 지명하게 됩니다. 좌측에 이제 우리 그 선수들 성함이 이름이 다 있는데요. 이름 보시 이름을 지명하신 다음에 정면에서 이렇게 한번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우측으로도 이렇게 좀 한번 들어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척 고민이 네. 되시는 준비되셨습니까? 것 같습니다. 1순위로 네. 지명할 수 1순위 지명 이성훈 감독님 준비되었다니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성훈 감독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팀의 바랍니다. 팀의 10년의 성적을 좌우하죠. 1년 농사는 물론 외국인이 짓습니다만 외국인 네, 감독님이 처음 지명으로 나오시는데 자, 오늘 여기 최소 3번 이상 좀 나오십사는 그런 뜻에서 박수를 한번 좀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야만 선수가 지명됩니다. 자, 어떤 한 선수의 이름을 아, 역시 강소희 네, 선수 원국고등학교 강소희 선수가 1라운드 1순위로 지명됐습니다. 지명합니다. 강소희 선수 축하합니다. 강소희 앞으로 나와 주시면 지명합니다. 원국고등학교의 레프트 강소희 선수가 1라운드 GS칼텍스에 지명됩니다. 자, 악수 나누고요. 그리고 네. 꽃다발 받습니다. 네, 꽃다발 전해주시고 대표팀 추리닝을 좀 착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역입니다. 그리고 금년 태백산 전국 남녀중고 배구대회 팀 1위 안산 원곡고등학교 1위 때 주인공이죠. 자, 축하 좀 해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네, 프로 선수로 자크 장구시고요. 네, 요 중앙으로 좀 쓰셔서 강소희 네, 중앙 쪽으로 네, 선수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겼기 때문에 팬들도 무척 현재도 많습니다만은 프로배 세계에 가면 더 많은 팬들이 이 강소희 선수 사랑하지 않을까 싶군요. 현재 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GS칼텍스의 레프트에 있는 선수들 좀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180cm 신장 강소희 네, 선수. 다음은 1라운드 2순위 KG 신상공사 이성희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자, 이성희 감독님도 나오시는데 여러분 박수 좀 크게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순위 지명권 KG 신삼공사 이성희 감독입니다. 아, 거침이 없는데요.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남성여고의 이지수 선수 1라운드 2순위 지명됐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이지수.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남성 여고의 이지수 선수를. 네, 감독님이 추린 좀 입혀주시고요. 187cm 센터죠. 네, 자꾸 닫으세요. 닫아주시고. 인삼공사의 센터진이 많이 네, 보강되겠습니다. 감독님 전에 이쪽 중앙 쪽으로 좀 잠깐 있는데 대통령 비속 남녀중고 배구 대회 3위 할 때 네. 주역입니다. 이지수 선수. 자, 이 모습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네, 시즌에 이지수 선수 이쪽으로 오세요. 분명히 이쪽으로 자리하시고 V리그 대회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네, 겁니다. 다음은 3순위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님 준비되셨나요? 아, 네. 자,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3순위 지명권. 우리 박명희 감독님한테도 박수 좀 크게 좀 보내주십시오. 많이 나오실 있습니다. 수 있도록. 세터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금년이었는데 초반에 상당히 좋았었죠, 성적이. 아, 이한비 선수. 원곡고등학교 이한비 선수. 이한비 선수입니다. 3순위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한비 선수가 177cm의 키. 네, 추리닝 네. 착용하시고요. 역시 작년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 3위 할 때 주역입니다. 네, 천천히 입으셔도 돼요. 태백산 네, 괜찮습니다. 남녀 중고 배구 대회. 네, 축하꽃 따고 우승 감독님 아까만 우측으로 이한비 선수. 네, 네. 중앙에 서시면 돼. 닮은 것 같습니다. 네, 이한비 선수 축하합니다. 이쪽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곡고등학교의 강소희 선수가 GS칼텍스에 네. 또 이한비 선수는 1라운드 3순위까지 지명을 했는데요. 조금 감독님들 선수 이제 어느 선수 뽑을까요?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다음 이제 4, 5, 6순위 뽑을 감독님들 충분히 좀 생각하시고 선수 지명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계방송하고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의 실업 문제 시큼한데 많은 선수들이 지명이 돼서 활약을 했으면 싶습니다. 물론 팀 사정은 네, 있겠죠. 4순위 지명권을 지명행사하실 양철호 감독님 준비되셨습니까? 4순위 지명권은 현대건설이 네, 양철호 감독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양철호 감독이 네, 우리 저 양철호 감독님께도 좀 이렇게 자주 나오실 수 있도록 좀 응원의 박수를 좀 크게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현대건설 지난 시즌에 웃으시면서 화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약간 고민을 하나요? 결정 한상 아 이름을 찾았군요. 네, 수원 전산여고의 수원 전산여고의 박경원 선수 축하드립니다. 선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원 전산여고 박경현 선수 레프트입니다. 네, 아니, 유니폼하고 주세요. 네, 네, 추리닝 먼저 착용하시고요. 176cm의 박경현 선수. 대통령 비상국 남녀 중고 배구 대회 때. 네, 축하 꽃다발 감독님 전해주겠습니다. 수원 전산여고입니다. 수원 전산여고 네, 중앙으로 쓰셔 6명의 선수가 드래프트 신청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박경현 선수가 현대건설의 네, 박경현 선수 축하합니다. 이쪽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순위는 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 이호 감독님인데 시간 좀 드릴까요, 감독님? 네, 아니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 시간은 네 많이만 뽑아주시면 뭐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지금 네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이성희 감독 어떤 선수를 뽑아야 할지 팀 관계자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 감독입니다. 팀 성적을 좀 금년엔 더 높이겠죠. 이호 감독. 자, 어떤 선수를 뽑을지 협의가 좀 길어집니다. 항상 신인을 뽑을 때 10년을 네, 도로공사 감독님이 지금 열띠게 토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3명 뽑을까 5명 뽑을까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아, 네, 모시겠습니다.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이우 감독님께도 응원의 박수를 좀 크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명이 빠졌고 아, 원곡 고등학교 같은데요. 원곡 고등학교의 장혜진 선수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뽑습니다. 바랍니다. 원곡 고등학교 장혜진 선수를 뽑습니다.
네. 거고 장애인 네, 추링 전해주십시오. 센터입니다. 184cm 신장. 태백산배 우승했었죠. 그 멤버고요. 종별 배구 대회 때는 준우승에 그쳤던 팀인데 장혜진 센터를 네 감독님 축하꽃다발 전해주시고 이쪽 좀 중앙 쪽으로 오셔가지고 감독입니다. 네. 원곡 고등학교가 지금 네 고맙습니다. 4명의 선수가 시청을 했는데 3명의 선수 네, 1라운드에 다음은 이제 1라운드 마지막 순인데요. IBK 기업은행 이정철 감독님 준비되셨습니까? 아 준비 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철 감독님께도 응원의 박수를 좀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 이정철 감독입니다. 아 변지수 선수를 지명합니다. 선명여고의 변지수 선수 6순위로 지명됐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밝은 웃음 변지수 다른 팀이 네, 지명을 하지 않아서 해주시고요. 아마 조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주 밝게 웃고 있는 변지수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182cm, 67kg 2014 한국 청소년여자 대표팀 멤버였고요. 아, 금년 네, 전국 종별 대구 선수권대회 앞에 MVP 보시고 기념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수 선수상을 차지했는데 앞선 5개 팀이 지명을 하지 않았고 IBK 기업은행의 이정 네, 고맙습니다. 지명이 됐습니다. 변지수 선수 이쪽으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1라운드가 이제 모두 자, 끝난 이렇게 해서 셈입니다. 1라운드 6명의 선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2라운드는 1라운드 역순이기 때문에 IBK 기업은행 지금 바로 지명했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좀 더 그 협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좀 상의하시고 다음 2라운드 선수를 좀 지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GS칼텍스에서 원곡고 강소휘 선수, 인삼공사는 남성여고의 네. 이지수 선수. 준비되었습니까? 한국생명은 네. 원곡고등학교 이한태 선수. 이정치 감독님 뭐 쉬지도 않고 바로 나오시네요. 또 수원 바로 나오시는데 박수 한번 좀 보내 주십시오. 도로공사는 원곡고 장혜진 선수, IK 기업은행은 변지 선수를 뽑았고 자 지금 2라운드 네, 첫 번째 근영여고의 백미운 선수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백미운 선수 근영여고의 백미은 선수입니다. 근영여고의 백미은 네, 선수를 추리님 착용해 주시고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크드점 이렇게 사진 예쁘게 나오게 자크드점 채워주세요. 180cm 네 앞에 키고요. 보시고 수비상 받았고 네. 2012년 고등학교 1학년 때죠. 전국 중고 배구 최우수 선수상에 올랐던 네, 고맙습니다. 선수는 이쪽 자리로 앉아주시고요. 선수입니다. 이렇게 감독님이 들어가셨다 바로 두 명 지명 오니까 제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다음 순위는 다음 지명 순인데 시간을 좀 드릴까요, 감독님?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명할 순서입니다. 뺏으시겠다고요? 아 지명을 네. 지명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라운드 2순위 지명권을 그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인 현대건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순위는 꼭 지금 보니까 전 모두 지명이 될 줄 알았습니다만 통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드리도록 도로공사에서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일단 상황은 일단 패스한 상황입니다. 오늘 2라운드의 첫 번째 패스가 나왔군요. 모두 7명의 선수가 지명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현대건설 지명 차례인데요. 현대건설도 지금 백경기 단장 양철호 감독 아, 네, 양철호 감독이... 감독인데 준비되셨습니까? 선수를 지명하려죠. 네, 양철호 감독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명하러 올라갑니다. 네. 최소한 감독들 한 세네 번 장면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수원 전산여고의 이예림 선수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전산여고 이예림 선수가 지명됩니다. 수원 전산여고 이예림 레프트 리빌드 활약을 하지요. 175cm 킵니다. 네, 추리닝 자크드 좀 올려주시고요. 금년
대동역 때 양감독님 좀 가운데로 와서 최우수 선수상에 올랐던 이예림 선수. 네. 근데 네, 표정에 웃음기를 좀 꼈으면 좋겠는데 선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의 숨 쉬는 것 같은 예림 선수입니다. 네, 지금 3순위까지 지명을 했고요. 자, 현대건설은 수원 전산용고 4순위 지명을 해야 되는데 저 흥국생명 2명을 지명한 셈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저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뭐 시간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상의하시고 선수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 지명 이 드래프트를 앞두고 각 팀 모여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선수를 뽑을 것인가 토론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장 상황에서 현장 상황에 맞도록 뽑을 선수를 앞 팀에서 뽑아가는 네, 참 어렵죠. 박미희 감독님 나오십니다. 자, 박미희 감독 나옵니다. 네, 박수 좀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온다는 것은 지명되는 선수가 있다는 박미희 겁니다. 박미희 감독 나오시려니까 최소한 세 번 이상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선수 명단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아, 찾았군요. 네, 역시 수원 전산여고입니까? 수원 전산여고의 황현정 선수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정 선수를 지명합니다. 185cm 라이트 네, 공격수 트래커 출근이 가능할 것 같군요. 네, 감독님 축하 꽃다발 전해주시고 기념 촬영하도록 황현정 선수입니다. 아유, 키가 큰데요. 감독님보다 훨씬 큰데. 키는 185cm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쭉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터에 어려움이 좀 많았던 국생명인데 네, 다음은 5순위 지명권인 GS 칼텍스인데요. 지금 계속 상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인삼공사인데요. 좀 시간을 좀 됐습니까? 아, 이성기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인삼공사도 올라갑니다. 자, 2라운드에서 뽑을 선수. 네, 이성기 감독님께도 좀 격려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전산의 박소영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수원 전산여고 박소영 선수가 선발됩니다. 179cm 키고요. 우수 공격상도 수상을 했었고 네, 공격 면에서 상당히 강한 선수입니다. 올려주시고요. 선수. 사진 좀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수원 전산여고 네, 중앙에서 사진 보고 좀 환하게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명의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현재 이성희 감독 네, 그리고 수원 감독님 전산여고 박서영 선수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다음은 2라운드 마지막 지명 행사가 남았는데요. 이성우 감독님께 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지명을 하겠습니다. 좀 더 고민 연속해서 두 명의 선수를 지명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 고민 안 하시고 패스하시겠다고요? 네. 아, GS 칼텍스가 2라운드 마지막 GS 칼텍스도 마지막 그 2라운드 지명권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도 역시 이제 GS 칼텍스인데요. 3라운드 1순위 지명권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라운드 진행하기 전에 자, 강수희, 조금 이지수, 시간을 들여서 이한비, 박경현, 좀 감독님과 장혜진, 구단 내부에서 그리고 변지수 토의하실 선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가 1라운드에 지명이 됐고요. 지명해 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지금 2라운드에서는 GS 칼텍스와 도로공사가 패스를 하면서 4명의 선수만이 지명돼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각 팀 3라운드 지명 선수를 상의하기 위해서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3라운드의 첫 번째 지명권은 GS 칼텍스가 갖고 있습니다. 이 1라운드와 2라운드, 3라운드에 따라서 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팀 사정에 따라서 어떤 선수를 지명할지 무척 궁금한 상황입니다. 현재 2라운드까지 10명의 선수가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이성구 감독님이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신데요. 빨리 나오시도록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잡혔고요. 아, GS 칼텍스 3라운드 첫 번째 지명권 행사합니다. 1라운드에서 원곡고등학교 강소희 선수를 지명했던 이성구 감독. 자, 3라운드에서는
어떤 선수를 지명하는지요? 네, 목포 여상의 김채원 선수인가요? 목포 여상 네. 김채원 선수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선수를 지명합니다. 167cm 키. 네, 추리닝하고 꽃다발 전해주시고요. GX 칼텍스의 리베로. 목포 여상이 금년 전국체육대회 때 3위를 네, 했었죠. 추리닝 지퍼도 좀 이렇게 사진 예쁘게 나오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선수입니다. 무서운 감독님 앞이라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의 김채원 선수 마음속에 아마 많이 웃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채원 선수입니다. 이 한 명 한 명 지명될 네, 때마다 감독님들 기도하는 부단 모습이죠. 운영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지명되기를 좀 충분히들 논의하셔서 저도 똑같은 많은 마음입니다. 선수가 좀 이렇게 지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두 번째인데 다음은 이제 3순위 지명 행사할 인삼공사의 지명 순서인데요. 이성희 감독 죄송합니다. 3라운드 2순위 지명을 하실 인삼공사 이성희 감독님 준비되시면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인삼공사 인삼공사는 3라운드 2순위 지명권 행사를 포기하셨습니다. 포기합니다. 다음은 3순위 흥국생명한테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생명 박명희 감독님 좀 충분히 상의하시고 선수를 지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에 흥국생명에게 지명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으로 봐서는 지명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네. 아니면 상의를 하고 흥국생명 있는 모습일까요? 흥국생명에서도 3라운드 3순위 지명권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역시 삼성생명도 다음 순위인 현대건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그 양철호 감독님 자 이번엔 4순위죠. 지명권 행사 준비되시면 지명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양철호 감독에게 지명권이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보시고 뽑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패스사인이 난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에서도 지명권을 행사를 그 포기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이호 감독님한테 바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한국도로공사의 지명권입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5순위 추천권을 그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6순위 추첨을 지명할 IBK 기업은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는 1라운드에서 IBK 이정철 감독님을 지명을 하고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2라운드 3라운드 모두 네. 지명권 포기입니다. 자, 이제 네. IBK 기업은행 쪽에 이정철 3라운드. 감독님도 그 패스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3라운드까지 그 모든 지명이 완료되겠습니다. 혹시 각 구단에서 3라운드가 아닌 4라운드로 그 지명하실 의사는 있으신 구단은 없으신지요? 네. 자 네. 이제 3라운드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까지 지금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4라운드 구단 의사가 있으면 4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는 구단 의사가 있어야만 진행이 4라운드 되는 상황입니다. 1순위 지명권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네. 아 4라운드에 지금 이정철 감독이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지명권 행사하기 올라갑니다. 아 이윤정 선수입니다. 네 이윤정 선수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포 여상의 이윤정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4라운드에서 자 악수하고 많이 표정이 굳어 있어요. 세터죠. 170cm 이윤정 선수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네, 유니폼을 앞에 입으면서 앞에 지퍼 좀 다들 잡고 주시고요.
네, 꽃다발 받으시고 앞에 보고 기념 촬영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굳은 얼굴 표정 속에는 미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프로 배구 선수의 각오도 함께 있겠죠. 자, 이렇게 기본행의 4라운드로 지명된 이윤정 네, 다음은 선수입니다. 다음은 오순이 4라운드 2순위 지명은 도로공사 승부인데 이호 감독님. 네. 도로공사에서는 4라운드 2순위 지명권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다음 순위는 이제 3순위인 현대건설가 4순위 두 번째 지명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로공사는 한 명의 선수만 현재 지명된 상황이고요. 다음 현대건설의 그 양철호 감독님 시간은 좀 드리겠습니다. 양철호 감독님 일어납니다. 예. 결정하셨네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 수원 전선역의 김선희 선수입니다. 김선희 선수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원 전선역의 세 번째 김선희 선수를 지명합니다. 네, 추리닝 착용해 주시고요. 수원 전선역의 네 번째 선수군요. 지명된 여섯 명이 시청을 했는데 네 명이 오늘 지명이 됩니다. 김선희 선수 180cm 센터고 라이트 공격수 가능합니다. 그러면 CBS 네, 중앙으로 오셔가지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최우수 선수 상을 받았던 김선희 선수입니다. 네, 이제 4라운드 4순위인데요. 다음은 흥국생명 지명 순번입니다. 박미 감독님 다섯 명의 선수가 지명이 충분히 됐습니다. 좀 고민하시고 선수를 지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팀 멤버들이 모두 지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흥국생명이 네, 흥국생명에서 4순위 지명권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KGC 인삼공사 이성희 감독님 지명 행사 되셨으면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KGC 인삼공사도 패스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했습니다. 지명 순위 자, GS 칼텍스가 4라운드가 남아 있는데요. 이거 계속 이렇게 패스하니까 제가 당황이 되고 등에 막 땀이 나고 그러네요. 땀 좀 안 나도록 구단에서 좀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우리 저 이성구 감독님. 네, 지금 열심히 토요하고 계신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저 큰 응원의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구 감독님. 눈이 오시고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이성 감독님 일어나셨네요. 제스 칼텍스 이성 감독 네, 선수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라운드 지명권을 위해서 무대로 오릅니다. 네, 역시 강릉여고 김현지 선수입니다. 강릉여고의 김현지 선수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여고도 다섯 명의 선수가 와 있는데 오늘 김현지 선수가 처음 GS 칼텍스에 지명이 되는군요. 센터 180cm 신장의 김현지 선수입니다. 작년에 아시아 선수권 때 네, 천천히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멤버로 활약을 했던 김현지 선수입니다. 네, 중앙 쪽에서 기념 촬영 하시고요. 네, 김현지 선수 축하합니다. 이쪽 자리로 4라운드까지의 지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라운드까지 선수 지명 순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수련 선수를 잠시 후에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단에 시간은 제가 좀 드릴 테니까요. 단장님과 감독님들 충분히 좀 논의하셔서 선수를 좀 수련 선수를 좀 많이 지명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2명의 선수 가운데 현재 14명의 선수가 지명을 받았고 꽃다발을 들고 모두 앉아 있습니다.
2015-16 시즌에 참고적으로 활약상을 볼 수 있을 수련 것 같고요. 선수는 자 이제 수련 오늘 여기 행사장에서 지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구단에 돌아가셔서도 저희 14일 이내에만 선수들 수련 선수로 지명했다고 연맹에 수련 선수 등록을 하시면 얼마든지 수련 선수로 해서 열심히 해서 또 정규 선수가 되고 또 그 선수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감독님들 좀 우리 졸업하는 여고 선수들한테 그런 기회가 좀 될 수 있도록 꼭 저 수련 선수라도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각 네, 수련 선수는 또 4라운드 역순이기 때문에 GS 칼텍스부터 지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성구 감독님 준비되셨으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성구 감독님 나오십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최소연 선수입니다. 선명여고의 최소연 선수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명여고 최소연 선수가 수련 선수로 GS 칼텍스에 지명됩니다. 센터죠. 183cm의 키를 가지고 있는 최소연 선수. 작년 한국 여자 청소년 대표팀에 활약했던 최소연 선수입니다. 선명여고 최소연 선수와 GS 칼텍스 이선구 감독. 네, 최소연 축하합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위는 KGC 인삼공사 이성희 감독님 선수 준비되셨으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삼공사에서는 수련 선수 지명권을 패스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3순위인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님을 좀 모시도록 그러겠습니다. 아 연속해서 지금 패스가 나옵니다. 인삼공사 네. 패스고요. 흥국생명도 3순위 패스하셨기 때문에 지명권 포기 그리고 이어서 현대건설입니다. 다음 순위 현대건설입니다. 양철호 감독님 좀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패스하시겠습니까? 네. 자 현대건설도 네 이우 감독님 열심히 상황입니다. 눈여고 계신데 네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도로공사입니다. 1순위에 원곡고 장혜진 선수 뽑았고요. 지금 근영여고의 한민지 선수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지 선수를 선택합니다. 네 거기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근영여고 한민지 선수입니다. 리베로죠. 161cm 태백산대 때 네, 앞에 보시고 기념 촬영하시고요. 한민지 선수 한국도로공사의 수련 선수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한민지 선수 축하합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수련 선수 마지막 육수리 지명은 IBK 기업은행 지명순입니다. 이정철 감독님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나오시네요. 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정철 감독 원곡고등학교의 김유주 선수 축하합니다. 앞으로 선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곡고등학교 김유주 선수를 선택합니다. 리베로입니다. 김유주 선수. 네, 추리닝 지퍼 좀 올려주시고요. 안산 원곡 고등학교의 김유주 선수, IBK 기업은행의 수련 선수로 지명됐습니다. 네, 김유주 선수 축하합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7명의 선수가 일단 지명이 네,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련 선수 마지막 6라운드까지 선수 지명이 모두 마쳤는데요. 조금 더 저 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감독님들 단장님들만 좀 상의 오셔서 수련 선수를 추가적으로 좀 더 지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잠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더 많은 선수들이 지명되기 위해서 지금 협의할 시간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GX 칼텍스는 2라운드만 포기했고 5라운드 중에 4명의 선수를 지명했고요. 인삼공사가 2명, 흥국생명이 2명, 현대건설이 3명, 도로공사가 2명, IBK기업은행 4명의 선수를 지명한 상황입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이정철 감독님이 나오셔서 김희지 선수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련 선수 지명하실 기회를 또 드릴 테니까 좀 충분히 논의하시고 지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명된 선수들은 15일 내에 팀과 어떤 신체 검사 같은 팀의 수련 선수는 정원하고 하고 관계없이 연맹에 등록을 선수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약을 할 수가 구단에서는 있습니다. 수련 선수는 뭐 한 명 이상 구단 희망 인원수를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양지하시고 수련 선수를 지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IBK 이정철 감독님, 추가적으로 수련 선수 지명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자, IBK 기업은행. 네, 그럼 한번 구단 저 의견을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이호 감독님, 추가적으로 수련 지명 안 하시겠습니까? 현대건설 양철우 감독님, 안 하십니까? 네,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님. 네. GS 칼텍스 이성희 감독님. 아, 저 KG 신상공사 이성희 감독님. 추가적으로 혹시 지명 네, 안 하십니까? GS 칼텍스 이성희 저 이성구 감독님. 좀 시간을 드릴까요? 아, 안 뽑으신다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수련 선수 지명할 의사도 없기 때문에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선수 지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16 시즌 여자 신인 선수 드래프트 지명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모두 32명 가운데 17명이 선수들 기념 촬영 및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받은 선수들이 화면에 비치고 있습니다. GX 칼텍스는 원고고등학교 강소희, 목포여상 김채원, 강릉여고 김현지, 선명여고 최소연, 그리고 인삼공사는 남성여고의 이지수, 수원전산여고의 박소영, 흥국생명은 원고고등학교 이한비, 수원전산고등학교 황현정, 현대건설은 수원전산여고 박경현, 이예림, 수원전산여고 김선희 이렇게 세 명 촬영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곡고등학교 각 구단 사진 촬영할 때 근영여고 한민지 단장님들 사진 촬영에 IBK 기업은행은 선명여고의 변지수, 근영여고의 백미연, 목표상의 이윤정, 그리고 원곡고등학교의 김유주 이렇게 모두 17명의 선수가 2015-2016 여자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의 각 팀의 지명이 됐습니다. 지금 지명받은 선수들 함께 기념 촬영이 진행되고 사진 찍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 둘, 오늘 셋. 지금까지 리베르 호텔에서 있었던 2015-2016 프로 여자 배구 신인 선수 드래프트 중계 방송이었습니다. 아나운서 표영준이었습니다. 리베라 호텔입니다. 사진 기자분들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너무 단순하지만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다음은 저쪽 그 취재 기자 방송 기자 쪽. 그 카메라 뒤쪽에 있는 ENG 카메라 쪽 바라보고 한번 시선 처리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화이팅. 이거 방송 카메라니까 큰 소리로 화이팅 한번 저쪽 뒤쪽 보고 화이팅 크게. 하나, 둘, 셋. 자, 되셨으면 이제 전체 선수